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75번 지문과 7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때때로 충격을 받는데요. 그죠? 예, 뭐에 의해서 충격을 받냐면, blasphemies. 바로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데, 누구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Those who죠?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야겠네요.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다? pious, 바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내가 충격을 받곤 한대요. 자,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도우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수녀들이란 뜻이에요, 수녀들. 수녀입니다. 수녀들인데, 어떤 수녀들? Never take a bath예요. 결코 목욕을 하지 않아요. 뭐가 없이는 입는 것이 없이는 뭘 입어요? A bathrobe죠. Bathrobe는 이제 그이 목욕을 하기 전과 후에 입는 그 욕의라고 하죠. 욕의. 예. 또는 뭐 화장복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호텔 가면은 입는 옷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입는 것이 없이는 목욕을 결코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목욕을 할 때마다 뭘 입고 한다? 이 bathrobe를 입고 한다는 거죠. All the time이에요, all the time. 맨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n asked why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쵸? since는 여기에서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어떤 남자도 can see them. 그들, 바로 수녀들을 볼수 없는데, 그죠? 볼수 없는데, 왜, 그죠? 왜그 옷을 입고서 목욕을 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죠. 예. 그랬을 때, 그 수녀들이죠, 대인은. 수녀들이 대답을 한대요. 오, but, 그러나, you forgot. 너는 잊고 있다. 뭐를요? 선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대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욕 가운을 입고서 목욕을 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자, apparently 분명하게도 그들은 누구예요? 수녀들이죠. conceive of ASB죠. 네, conceive of ASB. 자, 하나님을 conceive of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the deity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신입니다. 신을 The Peeping Tom이에요. 여러분, peep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peep. peep 다음에 peep at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peep throw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뭐뭇을 엿보다죠. 그래서 이 peeping tom은 엿보는 tom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관음증 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the deity를, 신을 관음증 환자로 conceive of,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음증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뒤에서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있죠. 바로 그의 omnipotence, 전지전능이 하게 하는 거죠. 그로 하여금 보게끔, see through, 그러니까 관통해서 보는 거죠. 뭐를 관통해요? bathroom walls, 바로 그이 목욕하는 곳에 벽을 통과해서, see through 해서 볼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의 그 전능함이죠. 그죠? 그 바로 신의. 그런데 뭐는 또 못하게요. 이게 다 지금 선행사인 이 피핑 톰을 갖다가 가리키는 건데 형용사절이 두 개가 붙었네요. 그리고 who is foiled by bathrobe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foil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 그 주방에 있는 거죠. 호일이라고. 그래서 포장지예요. 이게 포장지랑 은박지를 말합니다. 은박지. 근데 이게 동사로 좌절시키다가 있어요. 좌절시키다. 그리고 저지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좌절되어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bathrobe. 그러니까 목욕, 그 욕의. 목욕 가운에 의해서는 저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수녀들이 하나님을 관음증 환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관음증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전능하심이 하게 하는 거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게끔 그 목욕 벽, 그죠? 예, 그 욕실이 있는 그 벽을 통과해서 보게는 하지만 그런데 그 목욕 가운 속은 못 보게 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글에서는 예, bless for me,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strike ASB죠. 이것도 strike ASB 하면 뭐예요? A에게 B라는 인상을 주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나에게 curious, curious는 이게 뜻이 호기심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기이한이란 뜻도 있어요. 기이한, 별난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주 기이하다고 그렇게 인상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6번 지문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아메리칸 레저죠. 예, 레저가 뭐 여가, 휴가 뭐 이런 뜻이죠. 자, 베스트 테스트예요. 이때 테스트는 시험이 아니라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예. 최고의 시금석. 뭐에 대한? 질에 대한 질. 어떤 질이에요? 한 문명이 그 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이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가늠해보는 최고의 시금석이 뭐예요? 동사가 is죠? The quality of its leisure예요. 바로 그 문명의 레저, 그죠? 그 여가죠, 여가. 그 여가 또는 자유시간의 질이 어떠한지가 바로 테스트, 시금석이란 얘기죠. 자, 낮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뒤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벗이 어딘가에 나오겠죠? 날의 법비죠? 벗이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자,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what the citizens of commonwealths do. 그죠?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commonwealths 하게 되면은, 이게 연방이라는 뜻도 있고, 민주국가라는 뜻이 있어요. 민주국가. 여기서는 민주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행하는 것, 그죠? 예, 이게 지금 이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주어가 온 거예요. 자, 뭐 할 때? When they are obliged to do something by necessity죠? 자, 밑에 보시면은 be obliged to 부정사 하게 되면은 얘가 뜻이 뭐냐면요, 뭐뭐 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무언가를 할 때, 그죠? 그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하는 것. 시 아니라, 그죠? 것이 아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계속 나오겠죠. 예,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뭐 할 때? 바로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무엇이든지 간에, 뭐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뭔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때 행하는 것, 시 아니라 바로 그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선택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동사죠. 그죠? 그것이 바로 the criterion. 이, 바로 표준이죠? 이게 바로 기준이죠, 기준. 기준이자 척도이다. 뭐에 대한?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이자 척도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요 두 단어를 좀 같은 느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이. 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죠. 뭐 함으로써 말할 수 있습니까? By noting. 주목함으로써죠. 바로 그 대상들과 past time은 뭐예요? past time. 이게 오락이죠. 오락. 기분 전환하고 오락하는 거. 그 대상과 오락에 주목함으로써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과 오락은 뭡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겠죠. 바로 그가 spontaneously, 이게 자발적으로죠, 자발적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turn, 이 뒤에 뭐가 있었던 to 위치죠. 그가 자발적으로 향하는 대상들과 오락들에 주목함으로써.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자,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많이. 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죠. 뭐 함으로써? 주목함으로써. 대상과 오락. 근데 그 대상과 오락은 뭐예요? 그가 자발적으로 향하는 이 대상과 오락들이죠. 뭐를 위해서? For joy. 기쁨을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The same. 같은 것이 may be said죠. 말해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도? 한 나라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76번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7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